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왜 옆에서 웃었어요? 왜? 아, 근데 오늘 정말 빛나십니다. 괜찮죠 오늘? 예예. 예. 어, 오늘 왜 괜찮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으시고 화나시고 네. 이러신 분들 혹시 테슬라 갖고 계신가? 아니에요. 예, 오늘 인사가 이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서로 굉장히 축하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네. 예. 테슬라가 S&P 500에 드디어 편입됐어요. 드디어 편입됐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의 큰 뉴스 같고. 네, 맞습니다. 아마존도 무슨 뉴스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아마존도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와서요. 오늘 일단 시작은 뭐 다들 채팅창에서 그게 뭐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테슬라랑 아마존 먼저 짚어보고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봐요. 지금 우리나라 매체 중에 이 테슬라와 아마존 소식을 네. 3프로 TV의 글로벌 라이브만큼 더 자세하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중으로 또 네. 이따 장우석 본부장님 또 해주실 거고. 테니까요. 아마 예. 테슬라 내부에서도 이렇게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가? 네, 일단 한번 있었어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예. 나왔죠. 미국 장 종료 후에 나왔고요. 뭐 전광석화처럼 나왔어요. 어제까지 어제 일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된 전일장 지지부진했거든요. 테슬라가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이제 김프로님하고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 삼총사 너무 잘 가는데 테슬라 이렇게 혼자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전광석화처럼 나왔고요. 일단 12월 21일 그 편입되는 걸로 결정은 됐어요. 근데 그 편입 비율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가 이동 비율 해서. 근데 너무 커서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다라는 증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S&P 펀드나 ETF가 이거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꺼번에 다 담기가 어려우니. 예.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반만 S&P 500에 일단 걸치고 또 한 번 나머지 반은 또 걸치게 한다. 이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S&P 500에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편입 비율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지금 그 전문가들 예상이 1%입니다. 네. 1%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그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가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거를 아니면 똑같이 복제한 인덱스 펀드만 네. 해도 그 스파이 같은 거겠죠. 예, 예. 이런 것만 해도 4조 6천억 달러예요. 약 그러면 16조 뭐 그러니까 4조 6천억 달러니까 예. 여기서 1%면은 460억 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60억 달러만 해도 한 50조 원? 50조 원 정도 되죠. 네. 오늘 지금 시총이요. 오늘 올라가는 걸 감안해도 아니 13% 14% 올라가는데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10%가 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유통 주식의 10%를 사야 된다는 거군요. 사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무조건 사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추종하는 네. 펀드는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1%를 예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거를 편입비를 한 번에 12월 21일 날 1%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뭐 0.5씩 끊어서 간다든지 12월 21일부터 적용이에요? 네, 12월 21일부터 적용. 앞으로 한 달 남짓 동안 사야 된다는 뜻이군요. 근데 이제 보통요 인덱스 펀드는 언제 사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예요. 딱 전일 종가에 다 한꺼번에 사야 돼요. 미리 사놨다가 내려가면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게 이제 트래킹 에러잖아요. 미리 사놓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12월 21일부터는 그 1%면 1%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딱 동시호가 때 왕창 사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요? 아니. 상장 주식의 10%를 네. 하루 전날 다 사야 되면 네. 아, 누군가가 팔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팔면 하루 거래대금이 상장 주식의 10%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과거에 보면 대어들이 상장했을 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과거에 이제 뭐 제일모직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이 된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거 상장했을 때 또 코스피 200 특례 편입되는 날 딱 있거든요. 그럼 전일 종가 때 네. 공시가에서 그냥 매수가 확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아, 인덱스 펀드들의 비해예요. 3시 20분에 동시효과 네. 들어갈 때 네, 왜냐면 그때 사야 되니까 미리 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로 수익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문제라서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이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너무 늦게 편입시켰어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지금 보시면은 한 13% 장전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408달러였는데 461달러거든요. 전고점이 502달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이제 이걸로는 모두가 해피한 이제 테슬라 갖고 우리나라 어쨌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서학개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또 굉장히 축하드리는 일인데요. 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이거 편입될 줄 알고 미리 이제 그거 노려서 산 분들은 지난번에 안 됐을 때 야 이거 갑자기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오늘 좀 오르면 파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뭐 거기서부터는 각자 개인의 전략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미국이다라고 또 생각이 든 게 완벽한 정보의 통제였다. 네. 너무 정강석화처럼 나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때 사놓고 물리셨던 분이든 장기 투자하셨던 분이든 사놓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오늘 그러게요. 하면 또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좀 좋은 주식은 좀 사놓고 기다려야 이런 것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외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미국 그 장 정리해드릴 때 네. 좀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하고요. 네. 아마존 그럼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기왕 하실 거니까. 네, 방금 한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오늘부터 아마존 파머시, 아마존 약국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처방약을요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배송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게 원격 진료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처방전 특히 이제 만성질환 하신 분들은요, 뭐 한 달씩 약을 계속 받으시는데, 예. 이걸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거를 이제 처방전을 그 아마존에 등록을 하면, 이게 그냥 약이 집으로 배달이 오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아마존이 시작하는 거고요. 일단 45개 주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마다 법령이 달라서요. 이 처방약 시장이 5천억 달러 시장이래요. 미국의 처방약 달러.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배달 스타트업인 필팩이라는 거를 인수를 하면서 준비를 한 건데요. 네. 사실 요거 인수했을 때요. 요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드럭스토어.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월그린 부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그린 CVS 헬스 라이트에이드 이런 것들이 뭐 9%, 6%, 11% 빠졌었거든요. 그날 네. 인수하는 날.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지금 많이 빠지겠네요. 예, 아마존은 지금 장전에서 한 2.2% 오르고 있고요. 라이트에이드 12%, CVS 7%, 그리고 월그린도 10%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드라고 해서 아마존화되다, 뭐 아마존에게 당하다,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부분에서 아마존이 잠식을 해가고 있는 것들, 뭐 한편으로는 이러면 또 뭐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아마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또 후발주자니까요, 또 이걸 네.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원격 아마존... 진료를 하고 필요한 처방전이 있으면 아마존 아이디 알려주면 의사가 거기다가 장바구니에다 처방전 넣어놓고 맞습니다. 아마존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거를 만약에 보통은 이제 자기가 자주 가는 월그린이 있으면 걸로 가는데 월그린 가서 그냥 아마존으로 돌려서 배송받을 수도 배송을 있고 배송을 해준다. 예, 그것도 역시 프라임 회원은 더 빨리 배송을 해주고 예,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서요. 굉장히 좀 우리는 좀 생소한 우리 네. 이게 늦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국은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존이 이제 드디어 온라인 약국 개시했다. 미국에서 인도에서는 8월부터 했고요. 예, 이런 것들 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보면 미국이 요즘 뭐 이런저런 망신도 당하고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S&P 500 편입되는 거 정보 통제되는 거 보면 네. 아, 진짜 선진국이구나. 다르죠. 우리나라는 기억납니까? 무슨 면세점 한 몇 년 전에 새로 그렇죠. 허가할 때 상한가 미리 치고 그 뭐 하루 전에 주식시장에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뭐 네.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리고 우리는 그 삼성전자 네. 후실적 나오면 그때부터 빠지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엔비디아 되게 장투하신 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요. 엔비디아가요. 네. 이렇게 가다가 실적 발표 내고 점프. 네. 또 이렇게 3개월 횡보하다가 실적 발표 나고 점프 이게 굉장히 통제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 미리 실적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알아도 밖으로 안 빠지고. 애널리스트들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고 굉장히 그게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석 본부장님이 실적 나오고 사는 것도 된다라는 되게 선진 시장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못 맞춰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그 대신 근접은 해야 돼. 자꾸 틀리면 또 쫓겨나는데 집에 가는데 근데 진짜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제 특히나 이제 본인이 계산을 잘해서 맞추는 거지 이게 친해가지고 맞추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담당자랑 뭐 해서. 다 뭐 학연에 지연에 ROTC에 뭐 해병대 뭐 많이 고쳐진 거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좀 더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존이 네. 이거 우리 뭐 약 처방전 배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사님들 약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 무슨 일 할 때마다 그 직업군들이 항상 네. 반대하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소식 두 가지 있었고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 이제 차례차례 네, 한번 들어보죠. 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조정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시장 중국 시장 네. 백신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게 지금 약간 유럽하고 미국 선물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조정세 있었습니다. 지수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 0.21%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 0.85% 빠졌습니다. 네. 창업한지수는 2% 하락했고 과창50지수 1.12% 하락했습니다. 항생지수만 0.13% 올랐고요. 항생테크지수 1.7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위안화는 6.576으로 좀 강세였는데요. 네. 사실 우리 위안화 강세보다 원화 강세가 더 지금 강한 상태여서 원 위안은 또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어쨌든 그 칭화윤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예. 이제 그 한자를 풀이하면 이제 우리 말로 풀이하면 자관국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칭화하면 칭화대에 연결돼 있는 굉장히 이제 국가 정부랑 연결돼 있는 국영 자본이 들어간 기업인데요. 예. 여기 그룹의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좀 가장 화두였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 상해사무소 이인구 소장님이 현지 언론 번역을 좀 해주셔서 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1월 15일 날 만기가 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니까 16일 어제가 만기였던 거죠. 예. 근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채권 소유자들이요 만기 연장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물론 이제 밀어주긴 했지만 이게 3년 만기 표면금리 5.6%짜리 한 13억 위안 한 우리 돈으로 한 2,200억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있는 지금 현재 거래되는 채권도요. 액면가 100위안짜리가 지금 11위안까지 추락을 하고 이 그룹의 채권이요.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자관국미라는 거는 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본토에. 근데 이제 이 자관그룹의 이제 모회사가 그 채무 불이행을 한 건데 이 자회사 16.14% 담보를 맡겨서 은행에서 100억 위안 대출을 받았어요. 아, 상장회사 주식을 지금 오늘. 네, 오늘. 왜냐면 이제 네. 이거 갚으려고. 근데 만기 13억 위안인데 은행에서 100억 위안이나 받아? 그 얘기는 이제 줄줄이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대비한다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뭐 부도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자관국미의 이 자회사가 YMTC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네. 랜드플래시를 굉장히 설비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오늘 반도체 업황도 우리가 좋을 것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어쨌든 차질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자관국미 주가가요 지난주엔 18%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기 앞두고서 이미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제는 오히려 4% 오르고 오늘 1%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요. 어쨌든 이러면은 중국의 반도체 이거 역시 또 헛방이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그 대표 본토 업체인 뭐 베이팡화창, 외열 반도체, 강소장전 이런 것들이 오전에는 한 4%까지 빠졌었는데 예. 근데 결국엔 다 플러스 마감했어요. 1%, 2%, 3%대 플러스 마감을 해 줬기 때문에 또 다른 동반 몰락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정부가 뭐 육성하겠다고 한 건데 뭐 다 죽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이 국영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지방 국유 기업인 뭐 화신그룹, 용매그룹 이런 것도 채무 불이행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기업 부채가 제일 문제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계 부채. 유럽과 일본은 정부 부채가 부채. 문제인데 중국은 오히려 정부 부채는 없어요. 근데 뭐 기업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된 나라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옛날에 그 다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신 게 야, 중국은 왜 부도가 안 나냐. 그러니까 정부가 다 막아준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국영은행들이 다 떠안아 버리니까 그 은행들 퍼가 3, 4배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이 그냥 다 그냥 떠안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스탠스가. 안 예. 되는 애들은 그냥 야 부도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들을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금융개방을 앞두고 나서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 있고 하지만 그 중국 전략가들, 애널리스트 분들 공통 의견이 어쨌든 이거 리스크 요인은 맞다. 중국 시장을 다 좋게 보지만 네.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들 좀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유럽 쪽은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일단 유럽 증시는요. 오늘은 조금 빠지네요.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어제까지도 좋았던 증시인데요. 지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 증시 한 0.33% 빠지고 있고요. 네. 영국 1.28% 하락. 유로스탁스도 0.47% 하락. 프랑스도 한 0.33% 하락인데요. 뭐 어쨌든 지금 백신 랠리가
그동안 뜨거웠는데 좀 그게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유럽은 의료 공백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뭐 병원 앞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나오고 이 버티기 모드예요. 그래서 그 백신 나올 때까지 버티기 모드고요. 그러면서 뭐 EU 차원에서 모더나와 이미 뭐 구매 협상 타결 소식 곧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을 많이 지금 얻어가려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아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제 8시 뉴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거는 못 구했대요. 그 접촉을 못 했대요. 근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를 우리가 좀 연상케 하는 걔네한테는 막 천만 명분을 이미 두 회사에는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요거 협약 맺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기가 우리가 만들어. 예, 천만 명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국제 공동 구매하는 거에서 또 천만 명분에서 삼천만 명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그 SK바이오산스랑 이 업체들이 협약식 맺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셔서 3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 그때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EU도 지금 각 업체들한테 백신 빨리 가져오는 거 좀 혈안이 돼 있다. 뭐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유럽은 지금 살아나는 방법이 예, 백신 말고는 정말 기댈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뭐 만들어주려면 앞번호 번호표 받고 있어도 내년 뭐 여름 전에 쉽지 않다 그런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예. 예. 대부분 한 번씩 다 맞으려면 내년 겨울 돼야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 3%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으로 다 좀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좀 의심하는 거죠. 이거 그럼 또 다행히 또 빨리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원하면 손들면 빨리 맞을 수 있을 것 178번 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 179번 손님 바로 오세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럴게요. 에이, 웃을 일은 아닌데 미국 소식은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습니까? 네, 미국 그 말씀드리고 네. 그 전기차 시장 관련돼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 보면요, 뭐 당연히 나스닥만 약간 한 0.29% 상승이고요. 네. S&P 500이 한 0.56% 하락, 다우존스 0.64% 하락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도 말씀 나왔던 건데. 그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은 경쟁자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요. 보시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합작사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GM도 LG화하고 50대 50으로 합작사 지금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테슬라도 그 네바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파나소닉하고 합작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포드가 지금 전기차도 뒤쳐져 있는 포드가 무슨 수로 배터리를 자기들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 포드의 협력사입니다. 지금 납품하고 있는. 예. 그러면 뭐 얘네가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들하고 협력해서요. 또 5대 5짜리 공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그 G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G화하고 50대 50해서 오하이오 생산 시설 짓고 있는데 네. 얼티엄 배터리라고 이미 이름도 지었어요. BID가 뭐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듯이 이 얼티엄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LG화학이 만드는 거죠. 예. 뭐 지분만 50대 50이지 대형 파우치셀 형태로 이제 팩 내부에 가로 세로를 좀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서요. 모든 차종을 만들 수 있게 뭐 하는데요. 그래서 3세대 전기차 모듈형 플랫폼 BEV3를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GE가 그래서. 업계 최초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을 무선으로 한다고 하고 네. 19가지 조합을 해서요. 2023년까지 22종 모든 종류의 차종을 전기차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GM이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있잖아요. 좀 현대차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잖아요. 그 정신 못 차린 전통 차 메이커가 네. 차세대 차에 정신을 차리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예, 예. 지금 미국에서 GM이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 되게 괜찮거든요. GM은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저희 자동차 연구하는 이제 김민경 연구원이 미국에서는 GM 롱 포드숏이 있대요. 네. 전기차를 제대로 준비하는 애, 못하는 애. 근데 포드가 지금 정신을 또 차려서 이런 발언을 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거 관련해서 또 GM과 포드가 이렇게 또 움직이는 데는요. 대통령이 또 바뀌면 또 이런 친환경 바이든은 이제 친환경 관련 공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캐시 포 클렁커스라는 정책으로요. 네. 이 업체들이 전기차를 해나가는데 고속도로가 좀 깔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시 포 클렁커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캐시 포 클렁커스. 클렁커스.
이 클렁커가 고물차란 뜻이래요. 고물차.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9년에 한번 있었던 건데 금융위기 때 다 소비가 죽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줬던 거예요. 국가에서 준다. 네, 인센티브를 줬던 건데 예. 이게 2020년판 캐시 포 클렁커스는 기존 차량을 폐차시키고 전기차를 사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예. 기존에도 보조금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근데 이게요, 유럽은 이미 6월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또 배터리 담당인 김철중 그 위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국가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프랑스를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원래 기본 보조금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7천 유로 정도 되는데 캐시 포 클렁커스로 해서 자기 차를 폐차시키면서 사면은 5천 유로를 더 준대요. 한 600만 원? 그렇죠. 네. 그 정도 더 준대요. 근데 예. 그 다른 뭐 조금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 가면 더 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월별 전기차 판매량 보면 전년 대비 100에서 30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는 차가 워낙 좋아서 사는 건데요. 다른 차 메이커들의 전기차는 싼 맛에 보조금 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사는 거래요. 차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 이게 보면은 또 저희 그 김민경 연구원 정리한 거 보니까 9월에 네. 순수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전년 대비 보니까 유럽은 115%, 중국은 51%인데요. 미국은 플러스 1%였어요. 그 전기차가 늘질 않았어요. 심지어 네. 작년에 약 33만 대 팔렸는데 그 플러그인하고 순수 전기차하고 이게 역성장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치하에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치하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는 게 이렇게 예. 무서운 건데 10월에는요. 중국도 플러스 120%로 더블 동참을 했고 독일은 플러스 365, 영국은 플러스 195. 지금 네. 유럽하고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국만 조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캐시 포 클렁커스. 그럼 전기차 살 새 차는 대부분 전기차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캐시 포 클렁커스를 해주면. 그래서 유럽은 테슬라 이외의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은 딴 차는 하나도 안 팔리고 테슬라만. 왜냐하면 테슬라는 매니아가 있으니까. 애플처럼. 네. 테슬라 홀로 성장했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GM이 좀 앞서 나갈 것 같고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GM을 필두로 미국에도 전기차 붐이 좀 불 수 있다. 캐시 포 클렁커스가 그런 것들 해줄 거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일단은 그 GM, 포드 같은 애들이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또 김민경 연구원 얘기로는 테슬라에도 나쁘진 않대요. 물론 테슬라는 이미 만드는 대로 다 팔고 있는 업체예요. 판매량이 더 늘진 않을 건데 근데 센티멘트가 더 개선될 수는 있는 거죠. 미국 어쨌든 미국에서 아직까지 원래는 미국에서 70% 팔던 회사가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미국 비중이 40%로 줄었는데 예. 미국에서 어쨌든 그런 센티멘트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뭐 S&P 500까지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 테스매니안이라고 테슬라만 취재하는 언론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언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시면 유튜브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년도 중국 상하이 공장 연 캐파를 55만 대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원래 한 2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내년 생산 계획이. 네. 그래서 원래 내년도 테슬라 전문가들 예상치가 한 78만 대 정도 됐어요. 올해 50만 대 팔았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78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로? 전 세계. 전체로? 예. 그러니까 예. 프리몬트 48만 대, 상하 20만 대, 베를린 10만 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이제 텍사스도 돌아간대요. 그 테스매니안이 또 지난 주말에 보도를 했는데 2021년에 프리몬트 60만 대, 상하이 55만 대, 독일 10만 대, 텍사스 네. 5만 대에서 130만 대. 올해 50만 대 팔았는데 예. 사실 여기는 만들면 다 팔리거든요. 지금 일단 약간 이제 친화적인 언론이긴 한데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그런 지수 편입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공장들이 착착착착 돼서 생산이 착착착착 된다면 분명히 더 그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그 GM 리콜 때문에 한번 꺾였다가 조금 잠잠한데요. 네. 전기차는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은 이미 난리가 났고 마지막 퍼즐인 미국이 바뀔 것이다. 내년에는. 캐시 포 클렁커스로 인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는 좀 꾸준한 흐름이 될 것이다. 물론 자갈밭이죠. 그처럼 또 화재 나고 또 리콜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든지 뭐 테슬라든지 뭐 중국 삼총사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그렇게 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충전기도 집집마다 해야 되니까 전기차 한 대 사면 충전기도 한 대씩 살 거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 충전 인프라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계속 상장사 아닌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전기를 전기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동차 그렇게 하면 전기 소모량도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뭐 발전 계획이 잘못됐다. 이게 ESG 주말 ESG 특집에서 했던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거 발전 이게 잘못돼 있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하는 뭐 이런저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2050년에는 어디서 통계를 누가 냈던데 지금보다 전기 3배는 넣습니다. 그렇죠. 3배 네. 어디서 만들 거예요? 뭘로? 이제 이런. 근데 이제 화력은 못 지을 거고. 화력은 안 될 거고 석탄은 안 될 거고. 네, 원자력도 요즘, 지금 뭐 요즘 분위기에서는 또 안 될 거고. 뭐 그때는 또 정권이 왼쪽 정권이 이제 오른쪽 정권인지 네.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원전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친환경을 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리드 패리티도 있지만. 네. 어쨌든 더 빨리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요. 예.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친환경인지 궁극적으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면 뭐 그것도 그렇고 네. 태양광 발전하려면 폴리실리콘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전기로 만들어. 폴리실리콘은 뭘로 만들어? 그럼 전기로 만든대요. 그쵸. 그 전기 무슨 전기야? 그때 석탄으로 만든 전기고. 그래서 막 석탄 많이 뗀대요 예전보다. 네. 친환경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우리나라에서 OCI가 공장 다 철수한 게 전기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예. 전기를 만들기 위한 태양광을 만드는데 전기료가 비싸서 못 만들고. 그리고 또 지난번 한번 저기 어제 뭐 8시 뉴스인가 9시 뉴스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수소도 그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 아직까지 그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네. 충전 뭐 춘천 사시는 분이 충전 때문에 한양을 왔다 가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또 수소가 아직까지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예. 완벽한 친환경을 하려면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동의해 주셔서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 장희성님 리액션 아주 좋다고. 아 고맙습니다. 그냥 괜히 받아주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뭐 정말 동의하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요. 주말에 그 예. 뭐 그런 뭐 신과 대화나 뭐 그런 ESG 특집 이런 거 본 걸로 또 미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공부하고 여기서 또 썰을 풀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저 미국의 좀 네. 그 실적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저 줌 연결에 약간 좀 그 네. 아직 미스가 있어서 길게 끌어달라고. 예, 제가 원래 네. 또 뒷분한테 또 민폐 안 끼치게 딱 할 거 다 안 하고 가는 게 전문인데 아, 오늘 그렇습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 일단은 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요. 11월 이게 이제 뉴욕주에 네. 그런 그 제조업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0이 기준인데. 13.5 예상을 했는데 6.3이 나왔어요. 6.3이요? 네, 좀 예상보다 둔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표라고 하셨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요. 뉴욕 주의 그런 제조업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강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좀 개선세가 확실히 더 기대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확진자가 뭐 어제 18만 명까지 났다가 어제도 16만 5천 명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11월에 대한 그런 건 좀 심리적인 건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오늘 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제 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10시 반.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어제 이제 중국은 산업 생산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월 대비한 플러스 1% 예상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0월에 소매 판매도 발표됩니다. 그 전월 대비한 0.5% 플러스 예상되는데 그리고 또 근원 소매 판매도 있거든요. 네. 그 10월 근원 소매 판매는 일단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해요. 왜냐면 자동차는 이거 하나 사면 소매 지표 확 올라가니까 빼는 거고요. 그리고 휘발유랑 음식료는 이제 이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네. 그 세 가지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0.6% 예상인데 그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수출 물가 또 수출 물가 수입 물가 그것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수출은 한 0.3% 예상, 수입은 0.2% 예상인데요.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중국만 좀 중국은 요 지표들이 나왔을 때 보면 생산은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소비는 조금 이제 광군제 앞두고 10월이라 조금 둔화됐고 투자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거는요 빨리 올라올 수는 있어요. 아, 또 이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어떤 3프로에서 누가 얘기하신 건데 지금은 국면 아 어제 저희 박희찬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셨구나. 네. 이 재고 확충 사이클이다. 이게 그 특히 이제 그 보면 중국만 지금 생산이 정상화가 됐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뭐 생산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됐는데 사람들 물건은 마구 사고 있고 네. 재고가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 빨리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간 데가 있잖아요 중국 한국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교역량이 확 늘어나가지고 네. HMM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배가 없어서 미주 쪽으로는 배를 못 찾아서 그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요. 컨테이너도 못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배는 구해 놓으면 박스가 없어서. 예, 또 박스가 없다 그러고. 원래도 중국에서 미국 가는 박스가 많고 네. 미국에서 중국 오는 박스는 적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항상 미국 쪽으로 계속 빈 컨테이너가 쌓이고 네. 또 이제 뭐 그러면 그 빈 컨테이너 싣고 자꾸 중국으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미국 본토에서 빈 컨테이너를 싣고 부두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박스도 모자란다고 요즘. 이게 참 또 재밌는 게 한동안 이제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러면서 그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국면을 네. 한 2년 겪었는데 예.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위축됐다 그랬는데 이게 또 그런 생산 불균형이 돼버리니까 예. 갑자기 교역량이 늘어나는 또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는 게 참 많은 일들을 좀 겪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러게요. 지나가는 일들이요. 그러게요. 처음에 우리 3월 달에 코로나 시작될 때 화학 제품 많이 쓸 거다. 네. TV 많이 팔릴 거다. 네. 이거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그렇죠. 참. 그래서 요새 보면 그 이제 테슬라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텐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텐데 요새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분들 문의가 많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S&P 퀘이토스 이제 사야 되나? 근데 전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의미 있게 돌파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게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돌파란 말이에요. 시도 끝에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분들은 그렇게 지루한 구간을 겪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향하시는데 그 어떻게 딱 그 전날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세상에 10%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인데 저도 90%에 속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너무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면 사놓고 보자라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아이고 그냥 사놓고 계셨으면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뭐 따라붙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특히 해외 주식들 우량주들 매매하실 때는요 좀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테슬라 보시면서 좋은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언제 오를지는 진짜 모르는. 그렇죠. 예, 그거 알면은 사실은 여기 아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제가 여기 아니지 그냥 그 주름을 다 다리미로 펴서 슈카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름을 다리미로 펴서 다 먹으려고 한다. 그거 몇 번만 다 먹었으면 뭐 지금 뭐 어디 휴양지 있겠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는 하루가 한 50시간 되시는 것 같아요. 와, 3프로 TV 다 보고 슈카월드도 보고 나와서 또 이것도 하시고 회사 일도 하시고 또 스마트머니도 보고요. 저 회사 거. 아 정말.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